우리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 단박 인터뷰. 이번 시간에는 정의당 정재민 영등포구청장 예비 후보입니다. 저는 정의당 영등포구청장 후보 정재민입니다. 저는 전라남도 광주 출생으로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2010년 민주노동당 영등포구 사무국장이 되면서 영등포에서 첫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그리고 영등포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현재 5살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아이 아빠로 여러분들과 함께 영등포에서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산이 없는 영등포에서 도시 속 녹지인 텃밭을 만들고 주민들과 함께 가꾸면서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고 생태 환경을 가꾸고 그리고 교육도 하고 주민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체 만들기를 통해서 삭막한 도시인 서울, 영등포에서 이웃들과 관계를 만들고 공동체의 힘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많은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또한 저 정재민은 영등포의 적폐를 깨기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특히 영등포는 거대 양당의 독점 정치가 많은 적폐를 낳아왔습니다. 구청장 1,900여 장의 청첩장 배포 사건이 있었을 때저 정재민은 기자회견을 진행을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를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밝혀냈고 마침내 부당하게 받은 축의금을 모두 다 반환하게 하는 조치를 이뤄냈습니다. 또한 영등포 구의원들의 업무 추진비 남용 사례는 기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같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구의원들의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 업무 추진비 공개하고 규정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 그런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하는 업무 추진비 사용 및 공개 조례 제정 운동을 펼쳐낸 바가 있습니다. 저는 영등포구가 키워주신 정치인입니다. 2014년 영등포 구의원 후보로 처음 출마를 하게 되었고, 첫 출마에 10%에 가까운 득표를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총선에서 영등포 갑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를 하여 많은 구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갑질 없는 나라, 적폐청산을 완성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촛불의 힘으로 대한민국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적폐가 청산되어 가고 있고, 남북 정상회담도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 삶이 바뀌고 있습니까? 작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등포구 청렴도는 서울시 25개구 중 25위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69개 자치구 중 68위,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민주당 8년간의 영등포구청 집권의 결과입니다. 대통령은 잘하고 있지만 조금만 밑으로 내려와서 지방으로 가면 도대체 누가 어느 당이 집권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게 지금 영등포구 지방자치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선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촛불혁명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레공원에는 독재의 상징인 박정희 흉상이 버젓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영등포의 현실입니다. 이런 영등포의 불명예와 적폐, 누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바로 지난 수십 년 동안 기득권을 꽉 틀어지고 자기 뱃속만 생각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이두 거대 양당의 정치 독점이 낳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영등포를 구태의 도시, 낙후의 도시, 안전하지 못한 도시, 떠나는 도시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 정재민은 이제 이런 적폐를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구청장 후보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4년간 이어져 온 양당 독점 정치의 결과가
서로 감시와 견제라고 하는 기본적인 기능을 상실한 채 서로 적당히 봐주고 눈 감아주면서 정체에 있는 영등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의 청렴도 꼴찌의 영등포, 불명예 도시 영등포를 이제 다시 정의로운 영등포로 만들 것입니다. 고인 물은 썩기에 마련입니다. 고여있는 물을 다시 흐르게 할 사람. 이제 영등포의 적폐를 끝내고 정의로운 영등포를 만들어갈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정의당 정재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지금의 시대정신은 바로 지난 촛불정신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적폐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영등포를 만드는 것이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구청장 선거에서 꼭 필요한 인물은 바로 이런 적폐를 완성할 수 있는 후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년간의 더불어민주당 집권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난 8년간 더불어민주당 구청장이 집권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바로 청렴도 최하위 영등포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개혁을 할 수 있는 후보, 적폐를 확실하게 청산할 수 있는 후보, 그래서 마침내 정의로운 영등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양당 독점 정치를 깨기 위해서 끊임없는 도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역 현장에서부터 진보 정당 운동을 통해 기반을 다져온 후보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 굴하지 않고 올바름을 추구해온, 그리고 당당함과 정의로움이 저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풀뿌리 시민사회 활동을 해왔습니다. 시민들과 더불어서 평범한 영등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마침내 그것이 우리의 지역, 나의 삶을 바꾸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바닥에서부터 지역에서부터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후보, 그리고 끊임없이 기득권 양당 정치의 독점을 깨기 위해서 도전을 해온 후보, 그런 후보의 강점을 저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등포는 어느새 낙후한 도시, 떠나고 싶은 도시, 정체되어 있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영등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등포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고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런 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안전한 영등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임기가 시작되면 첫 번째, 각 동별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유휴공간, 그리고 근린공원의 여유 있는 부지, 이런 곳들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어 갈 것이고, 공동주택, 아파트를 중심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대기자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가 끝난 후에 방과 후 아이 돌봄과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가 직접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만들어서 방과 후 아이들의 돌봄뿐만 아니라 기초학습까지 해결하는 그런 것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안전한 영등포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임기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영등포 교육안전지원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 교육안전지원센터를 건립하고 다섯 가지가 없는 안전한 영등포를 만들겠습니다. 성면, 미세먼지, 교통위험, GMO, 아동 성폭력이 없는 오무 영등포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아이 키우기 좋은 안전한 영등포를 만들고 영등포에 살고 싶은 도시, 떠나지 않는 도시, 그런 도시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CMB 시청자 여러분, 지난 촛불혁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난 겨울 우리는 1,600만에 가까운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다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촛불의 정신이 이제 대통령을 바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고 있는 나의 삶 그리고 지역을 바꾸는 곳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등포의 현실은 고여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8년간 집권했던 영등포구의 현실은 최서울 25개구 중 25위, 전국 69개 자치구 중 68위라고 하는 최하위의 청렴도가 지금의 영등포구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후보, 적폐 청산을 완성할 수 있는 후보, 촛불의 정신을 진정으로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저 정재민이 확실하게 바꿔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를 정의롭게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도시, 그런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